그 핵심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국정상황실장인데 이분이 뉴라이트 출신이고 이번에는 승진해서 정무수석이 되었습니다. 또 국정상황실은 이런 엑스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총괄적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담당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 있는 분이 어떻게 승진을 하게 됩니까?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신 문제이고 이것을 다시 꺼내서 운영위를 열어서 뭐 집중적으로 더 검토하자는 것은 정쟁으로 이것을 비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마 국가 공무원 안에 중에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고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바로 수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제외를 되어야 되는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전도 그렇고 뭔가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막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두 달 동안 뭔가 막판 역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희망 회로를 돌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권이 작동이 될 거고 그래서 미디어 오늘 먼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대통령실 발로는 항상 자신만만한 전망과 예측들이 나왔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부산 엑스포 문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외통이라든지 또 관련 부서인 산자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논의를 했고 또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신 문제이고 이것을 다시 꺼내서 운영위를 열어서 뭐 집중적으로 더 검토하자는 것은 사실 문제 자체에 대한 검토보다는 정쟁으로 이것을 비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진짜로 궁금해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약간했던 윤석열 정부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또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엑스포 유치와 실패 이면에 드러난 국가정보 시스템의 부재 및 공백이 국민들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실패를 지고 경질되어야 할 참모들이 왜 승진이 되고 총선에 나오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았는지 또 받은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 공무원 안에 중에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고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바로 수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제외를 되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왜 대통령은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까? 대통령이 사과할 만큼 이 과제가 중요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이 운영위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현안을 질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운영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장성민 미래기획관, 이분이 이 대통령실에서 담당하신 분 아닙니까? 유치기간 동안 전 세계를 얼마나 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했는지, 파리에서 거의 두 달 동안 총회 전에 유치활동을 총괄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정보 보고를 올린 건지, 대통령이 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는지 물어봐야 대통령실에 있는 책임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최근에 대통령실에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처의 인사 개편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핵심 책임자가 뉴라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핵심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국정상황실장인데 이분이 뉴라이트 출신이고 이번에는 승진해서 정무수석이 되었습니다. 또 국정상황실은 이런 엑스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총괄적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담당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 있는 분이 어떻게 승진을 하게 됩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전도 그렇고 뭔가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그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런 왜곡이 계속 존재한다거나 더 심해질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 워낙 중요한 판단을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국가적 손실이나 국민적 피해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왜곡이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웨이버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게 사실은 이게 2개월 전부터 엑스포 그 판세가 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99%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 국내에서 희망회로가 돌아가면서 예산이 막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두 달 동안 뭔가 막판 역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희망회로를 돌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권이 작동이 될 거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회에서 확실하게 좀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